육군 3사관학교가 지난 3일 충성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56기 졸업과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노푸름 중사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56기 졸업생들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뉴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임 장교들에게 국가 방위에 대한 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조국 명예 충령의 교훈 아래 심신을 수양하고 국가와 군이 바라는 정예 육군 장교로 거듭났습니다. 조국의 생사를 같이 하리라는 교과의 한 구절처럼 국가 방위를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연성 소위가 받았습니다. 최소희는 특히 육군 5사단 GOP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고 이날 임관하면서 두 개의 군번을 갖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상은 김영재 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은 김남규 소위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곳 충성대에서 함께 고생해온 483명의 동기들과 함께 임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군 후사의 정신과 항제 전장의 의지로 언제나 준비된 군인이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장교로 거듭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소속이던 고 서상한 하사의 외손녀인 황선영 소위는 이날 외할아버지의 화랑 무공 훈장을 대신 받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483명은 2019년 입교해 2년 동안 일반 전공과 군사학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학교 내 전 훈육관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졸업 및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철랑 56기 화이팅!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육군 3사관학교는 지난 50여 년 동안 15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했습니다. 56기 신임 장교들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가슴 벅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방뉴스 노프름입니다.